네, 이번 시간에는 F코드 잡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의 뭐 끝판왕 코드죠. 초보 때는. 자, 첫 번째 손가락이 여섯 줄을 다 잡아야 되고 이걸 꾹 누른 상태로 손가락 세 개가 뒤에 추가돼서 이런 소리를 만드는 걸 F코드라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손가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섯 줄을 한 번에 한 손가락으로 꽉 눌러야 돼요. 이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한 손가락으로 이 여섯 줄을 꼬집어 보신 다음에 오른손으로 피크가 있다면 아니면 손가락도 괜찮습니다. 여섯 줄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지 아니면 나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소리가 나야지만 나머지를 붙였을 때도 좋은 소리가 납니다. 이 힘을 기르는데 좀 오래 걸려요. 엄지와 검지로 꼬집듯이 이 여섯 줄을 꽉 꼬집은 다음에 남은 손가락 세 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점은 뭐냐면 엄지 손가락이 쭉 내려가서 기타의 가운데 지점까지 엄지가 지금 내려온 거예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쭉 내려서 가운데쯤 와서 1번 손가락 딱 잡아놓고 손가락 두 개, 세 개를 뒤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F코드를 만들었는데, 자, F를 연습할 때 주의점은 뭐냐면 손가락을 하나 추가해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먼저 1번을 누른 다음에 체크를 해서 소리가 잘 나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손가락까지 추가해 보는 거예요. 1번, 2번. 그래서 다시 또 체크를 해요. 이렇게 잘 날 수도 있고 두 번째를 추가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그럼 두 개를 눌렀을 때 소리가 완벽하지 못하면 나의 왼손의 힘이 아직 약하다는 거고요. 자, 이제 두 개까지 소리가 잘 나면 이제 세 개 추가해서 소리 체크, 이제 새끼손가락까지 추가해서 네 개 체크.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코드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정석적인 F코드를 잡는 방법이고요. 이제 F코드를 조금 쉽게 잡는 방법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F코드의 약식 모양을 몇 가지 배워볼게요. 자, F코드를 하나, 둘, 세 군데만 잡으면 F의 약식이 돼요. 그래서 1번 손가락은 2번 줄의 첫 번째 칸, 2번 손가락은 3번 줄의 두 번째 프렛, 그 다음 3번 손가락은 4번 줄의 세 번째 프렛. 자, 그 대신 여기에 핵심은 1번 줄도 뮤트, 5번도 뮤트, 6번도 뮤트. 뮤트를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자, 1번 줄은 1번 손가락이 코드 하나를 누른 다음에 아랫줄이 걸리게 뮤트가 돼야 되고, 6번 줄은 엄지로. 그럼 이제 5번 줄은 어떻게 할 거냐. 5번 줄은 이 3번 손가락이 줄을 눌렀지만 밑에서 위로 살짝 걸어서 5번 줄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줄을 연주했을 때 이 세 개의 줄만 소리가 날 수 있게, 2, 3, 4번 줄만 소리가 나게끔 하는 게 약식 코드 첫 번째입니다. F의 약식 코드.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손가락이 1번과 2번을 동시에 두 줄을 잡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여기 1번과 2번을 동시에 첫 번째 손가락 잡고 나머지 위치는 동일합니다. 2번, 3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엄지, 뮤트. 5번 줄은 3번 손가락으로 뮤트. 네 개의 소리가 이렇게 날 수 있게. 네, 이게 두 번째 F코드의 약식이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자, 여기서는 이제 1번 손가락이 1, 2번 두 줄을 잡고요. 2번의 위치는 동일한데 3번의 위치가 좀 바뀌어요. 3번이 5번 줄로 올라가고 4번 줄에 새끼손가락이 추가돼서 엄지로 6번 막아주고 이런 모양의 이제 F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F코드가 세 가지 쉬운 버전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 버전이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F의 기초 정석적인 모양, 한 손가락으로 여섯 줄을 잡고 나머지 손가락 세 개를 추가하는 이거를 훈련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기타라는 악기는 이런 하이 코드 하나를 잘 잡으면 옆으로 이동하면 전부 코드가 되고 그 모양을
아래로 보내서 옆으로 이동하면 코드가 되죠. 마치 B마이너의 모양과 F코드의 모양이 동일하죠. 모양이 줄의 위치, 프렛의 위치만 바뀌었고 모양은 동일하다. 그래서 기본 F코드 모양을 열심히 연습하시는 게 기타를 연주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곡 꽉 꼬집고 체크해보고 손가락을 추가해서 체크해보셔서 완벽한 F코드의 소리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